그래서 그 지금 뭐 소리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기서 이제 장면을 오늘은 팀플을 이용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죠. 저기도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게 있어 파워포인트가 하나. 이거는 저 밑에 자막이 가잖아요. 자막이 가고 거기에 그 강사 쪽에도 여러 가지를 스위칭을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화면 쪽에다가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우리 세미나실 방에 USB 카메라로 이렇게 나간다 이런 환경도 되고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도 지금은 이제 제 핸드폰 앞에 있는 아니 저 노트북 앞에 있는 스크린에 거기다가 저쪽에 있는 카메라를 돌릴 수도 있죠. 지금 이제 이렇게 사장님 말씀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만약 얘기를 할 때는 제 카메라를 화면을 키울 때는 화면을 더 크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탑픽 같은 걸로 쳐서 들 수 있거든요. 바로 자막이 나가게 해서 진짜 방송처럼 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학생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1학년 2반 수학 학생들 이런 학생 쭉 들어와서 보면 댓글을 막 칠 거 아니에요? 이건 몰라요. 다 설명하고 나면 걔를 이제 다시 보기는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거기서 이제 방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. 여기서 음악이나 이런 다 배경을 넣을 수가 있고 밴드를